안녕하세요. 히미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목이 많이 파였어요. 지금 목 정도가 요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 4cm는 여기가 파인 것 같고요. 아랫목도 엄청 많이 파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단추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그 고리 단추 있죠? 고리 단추가 5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롭은, 소매 드롭은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기는 주름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가 한요 정도 올것 같거든요. 길이는 요 정도. 팔꿈치 둘레선에서 요 정도. 그래서 한 7부, 6부 요 정도 봐야 될 거예요. 7부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길이가 약간 언밸런스예요. 한 4, 5cm 정도 앞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옷은 전체적으로 드롭이 된 상태라 어깨가 전체적으로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름에 그냥 뚝 걸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근데 저는 여기를 이거 블라우스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일자로 쭉 빼도 이쁠 것 같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거 안 하고 그냥 입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하나 해놓음으로 인해서 약간 외출복 같은 느낌은 조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는 디자인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트임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 주름을 하나 넣을게요. 넣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좁아서 옆 라인 실루엣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을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요. 길이는 엉덩이가 다 덮여서 좀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70 정도, 제 키로. 70 정도면 엉덩이 덮이거든요, 저는. 72 정도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베이직 패턴의 뒷판입니다. 자, 상의는 항상 뒷판 먼저 합니다. 자, 길이 놓겠습니다. 72cm. 그래서 72cm. 자, 이거 그려주고요. 자, 품은 제가 적어도 6은 내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6을 빼놓을게요. 6cm. 실루엣은 H 라인인데요. 밑에를 조금 내려야 되지 싶습니다. 내려야 되지 싶어요. 2cm. 자, 어깨 보세요. 어깨 길이 연장하시고, 자, 이거를 자, 10cm 내볼게요. 10cm도 지금 샘플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샘플에 비해서 10cm 내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잠시만요. 네, 3cm 내릴게요. 자, 이거 직각으로 보시고 라인 연결해 주세요. 암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밑에 2cm 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랑 연결. 자, 0.5cm 올리셔서 일단 완성. 그다음에 자, 목 갑니다. 목은 제가 4cm 내줘 볼게요. 자, 싫으시면 좀덜 파세요. 4.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4도 괜찮아요. 근데 마르신 분들이 4하면은 너무 많이 파져서 이 어깨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100 넘으시는 분들은 4, 그 다음에 사이즈가 100안 넘으시는 분들은 3 정도만 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 목도 제가 2.5를 파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S모도 큰 쪽으로 많이 파니까 연결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뒷판 끝입니다. 자, 암홀 재세요. 자, 21.4cm. 그리고 앞판 가겠습니다.
간판도 잠시만요. 네, 앞판은 붙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옆 길이를 재서 앞에다 놓을게요. 자, 50cm네요. 50cm인데 예, 앞판이 5cm 제가 짧게 할 거라 45cm를 놓을게요. 자, 45cm 여기입니다. 45cm 해서 내려주고, 자, 여기 6cm 냈습니다. 6cm 밑단까지 연결. 자, 밑단 2cm 내주시고 1.5cm 처진 분 들어갑니다. 여기 0.5cm 올려주고 여기랑 연결. 자, 암홀 깊이, 진동 깊이 3cm 내리시고 여기랑 연결. 이제 아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어깨 갑니다. 숄더. 자, 10cm 내겠습니다. 직각 만들어주시고 여기 직각인 채로 여기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네, 넥스트. 자, 4cm 다운. 자, 여기도. 자, 목 파는 거 여러분들에 맞추세요. 자, 지금 BP점이 이 정도 나이시면 27 정도 되시거든요. BP점이 지금 여기고 BP보다 덜 올려야 되고, 외국분들은 이렇게 많이 파인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그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데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12cm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라인 잘 잡으세요. 여기가 약간 들어간 느낌으로 파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만요. 여기가 약간 2cm 정도가 평행으로 직선인 상태로 그려보세요. 여기가 조금 파였어요. 자, 이거 안 쓸 거고요. 14 밑단에서 하시고요. 자, 여기 단추 1cm 정도, 1cm 0.5 내려와서 단추 하나. 얘는 밑에까지 하나가 다 달렸거든요. 제가 3cm를 임으로 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두 개 들어가 있어요. 26.3. 자, 나누기 3 할게요. 26.3 나누기 3. 자, 8.8cm네요. 여기에서 8.8cm, 여기에서 8.8cm.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추가 4개 들어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그리겠습니다. 자, 주머니는 원래 베이직 패턴의 진동 깊이선에서, 자, 2.5cm만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자, 옆으로 제가 약간만 뺄게요. 8cm 하시고, 자, 직각으로 밑으로 내리십시오. 칼, 이, 주머니는 크진 않아요. 자, 12cm 그려주시고, 자, 얘는 그냥 엣지 느낌이에요. 자, 10cm 갑니다. 10.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옆에 트임이 있거든요. 자, 앞판 기준으로 8cm. 됐나요? 네. 암홀 재겠습니다. 자, 20cm. 이렇게 하고 소매 재단할게요. 가운데에다가
여기. 자, 5cm 임의로 5cm 빼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소매 길이 58 기본 놓고 여기에서 뺄게요. 놓치고요. 자, 20하고 아몰 21.4입니다. 자, 41.4cm고요. 이거는 이제 소매 산이 낮겠죠. 드롭이 된 상태니까. 자, 이거는 제가 3.5만 줄게요. 3.5cm 그냥 다 적용하세요. 3.5cm 적용하시고 여기 프론트 여기 100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드롭된 소매라서 이 소매 산이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팔꿈치 둘레선을 32.5cm를 잡을게요. 그냥 그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패턴도 있어요. 오늘은 그게 유용하네요. 32.5cm를 모두 다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걸 왜 그렸냐면요. 팔 길이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매 길이 때문에. 자, 여기에서 6.5cm만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3cm짜리 커프스를 올릴게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것도 자, 프론트는 마이너스 0.7 하세요. 마이너스 0.7 21.4 마이너스 0.7. 자, 여기는 19.3, 여기는 20.7cm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뒷판은 20.7cm 이고요. 앞판은 19.3cm. 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요거 재서 밑으로 내려가시고 자, 18.9cm. 자, 이거 쓸 거 아니라서 연결 안 하고 제가 표시만 할게요. 여기도 재서 12.2 20.2.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커프스 둘레는 지금 여기 이 수준이라서 여기하고 또 틀립니다. 여기라서 조금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30 잡을게요. 30에 자, 주름 하나 넣겠습니다. 주름 4. 그러면 34cm. 자, 이거를 전체 재면 자, 39cm네요. 39, 34 마이너스 하면 5cm 나누기 2. 자, 2.5cm를 양쪽으로 빼세요. 2.5cm 빼주고 2.5cm 빼주고 자, 여기랑 연결하시고 여기랑 연결입니다. 자, 앞판 5.5cm고 위에는 6cm. 자, 여기 5cm 3cm. 자, 두 개 연결하시고 라인 그려주시고 깎지지 않게 약간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좀 밋밋합니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거 2등분 아세요? 주름 그려줄게요. 17.7cm 나누기 2. 자, 8.5cm네요. 8.85, 8.9cm 2등분해서 위로 올려주고 4cm 주름 그립니다. 자, 트임은 8cm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3cm 커프스 이렇게 하시고요. 길이는 30.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고 자, 이렇게 이거는 커프스입니다. 자, 여기 30
여기는 3cm 되셨죠? 자, 여기 식서. 자, 커팅 라인 여기 들어간 거랑 이렇게입니다. 얘랑 여기가 소매. 자, 커프스. 이렇게가 커프스입니다. 자, 프론트 커팅 라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선입니다. 여기고요. 자, 식스터. 자, 여기 골선입니다. 그다음 자, 벨. 네크, 숄더, 아몰. 자, SS 사이드 심. 자, 헷라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저 골선 안 할 거고 라인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조회수 봐서 조회수가 많으면 봉지에 들어가고요, 조회수가 없으면 봉지 안 들어가고, 제가 샘플만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